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일 동안 연속성을 갖고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는데, 이게 살짝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어요. 그쵸? 18,000원 언저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갖고, 요게 조금 애매해요.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좀 밀렸다. 60일선, 120일선 여기까지 좀 밀리고 반등이 나오면은, 우리 그 2만원이라든지 아니면 21선이죠? 요 구간 라인에서 조금 빠르게 좀 정리하자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어떻게 애매한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려갖고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8월달, 9월달에 좀 정점을 찍고 나서 꺾이는 부분이라서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, 요게 좀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깜짝스럽게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. 조금 그래요.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워요. 일단 5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연출이 돼서 좀 기분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이런 액션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바로 좀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라인을 돌파해주는 네 번째 양봉이 형성이 된다든지, 아니면 여기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기다려야 되는 18,000원인데 지금 거의 2만원 가까이 왔잖아요. 2만원 구간에서 18,000원까지 또 밀린다? 그러면은 이게 지지가 나올 것인가,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것인가,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, 과연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은 좀 뉴스라든지 수치적으로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, 과연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까. 물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까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5일선 위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떤 모습이에요? 이런 짝꿍댕이 이중바다가 형성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우리가 22,000원과 24,000원 구간에서 좀 분할로다가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깊게 눌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밀릴 거거든요. 18,000원? 그러면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싸리 요 양봉 두 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지를 하지 말고 또다시 이렇게 밀려갖고 차라리 이 끝자락까지 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애매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이미 뭐 예상을 하거나 미리 점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대응은 뭐겠습니까? 원칙대로 가자.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여기 라인 구간을 가자. 두 번째는 뭡니까? 여기 라인에서 액션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눌리면은 여기 라인을 손절로 잡고 돌파하면은 여기까지 가자.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 겁니다.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라인 구간까지 떨어진다. 저점이 그러면 세 번이 낮아지는 거거든요. 저점이 이런 식으로 세 번이 낮아지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후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2만원과 21선 언저리에서 정리를 해갖고 여기 라인에서 좀 약간의 수익권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가자 라고 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 패턴이라든지 대응 방법을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딱 잡아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휴마시스가 되게 좀 애매한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래요. 그래서 만약에라도 오늘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짧은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진단키트라든지 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모습을 예상을 하느냐, 일단은 지금 뭐 확률상 가장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요 5일선 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돌파하면서 2만원선과 그 다음에 요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2만원과 22,000원과 24,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흐름을 일단 1순위로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, 우리가 좀 원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변경을 하거나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. 예, 그 흐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지금 뭐 휴머시스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거는 아닌데, 뭐 확진자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? 이런 이슈 정도가 좀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,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? HRB2019 입력하시면 되는데, 그냥 아무데나 입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아무데나 입력하시면 안 된다. 그러면은 이렇게 사칭 채널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 여기다 돋보기에다가 그냥 눌러놓고 채널 쪽으로 넘어와서 채널로 허브경제TV네? 여기서 상담 받아야지. 이거 사칭입니다. 사칭 조심하시고요. 일단은 저희 회사 로고가 있냐 없냐부터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심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요, 지금 그 사칭 채널에서 상담했던 내역을 저희 회원님이 보내주신 건데, 이런 것들 안 합니다.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안 해요. 저라든지 뭐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님은 일대로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회원님 뭐 상담을 하거나 종목 상담하거나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원 가입해라 영업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. 이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, 만약이라도 오픈 채팅방이 있네, 대표님이랑 나랑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뭐 이런 얘기들 하네, 조금 수상한데 라고 했을 때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한 번만 좀 확인을 하셔갖고 요대로 루트대로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저희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.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요. 꼭 참여하셔갖고 혜택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 하루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